자, 여기 한번 봅시다. 네. 한번 쭉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대뇌가 있으면, 그죠? 사실 이게 뇌 전체죠. 이게 위쪽이 대뇌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죠? 손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딱 갈리면, 요 안쪽에, 요게 뭡니까? 무슨 뇌? 시상을 포함한 사인뇌. 네, 디엔시팔론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쭉 세 개가 뇌리 있죠. 뭐뭐뭐? 중간뇌, 다리뇌, 순뇌에서 우리가 이제 뇌라고 하면 총 이제 여섯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중에서 좀 주요한 것만 보기 위해서 대뇌만 뜯어볼게. 자, 우리가 이제, 자, 여기 섬유라는 게 있어, 섬유. 그죠? 섬유가 몇 종류가 있었죠? 세 종류가 있었어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빼서 보면, 자, 손에는 뺐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퍼지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해요? 투사섬유. 프로젝션 파이버. 자, 우리 여기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예, 프로젝터라고 하지? 프로젝터가 뭐야? 이렇게 이 조그마한 렌즈에서 쫙 쏴주지. 그래서 퍼진다고 해서 프로젝션 파이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왜 퍼져? 이 좁은 뇌줄기에서 올라오다가 뇌로 쫙 퍼질 거 아니야. 그죠? 물론 이제 반대로 이렇게 모아져서 내려가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둘 다 프로젝션 파이버야. 자, 그래서 예시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올라와서 쫙 퍼지는 거. 오름로. 이제 오름로, 그 다음에 반대로 내림로. 이런 이제, 오름로라는 것은 이제 감각신경섬유고, 내림로라는 건 운동섬유겠지. 여기 살짝 배우겠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 이게 모형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안 나오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잘랐을 때 단면도에서 정말 쫙 퍼지는 모습이 보이거든. 그걸 뭐라고 불러? 대뇌 부채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채처럼 쫙 이렇게 퍼진 모양. 우리 뭐 합죽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접는 거 이런 부채처럼 쫙 퍼진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뇌가 두 개 양쪽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양쪽의 뇌가 양쪽 그 같은 옆길이 같은 기능을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같은 또 심지어 이제 눈 같은 경우도 양쪽에서 보기 때문에 양쪽 뇌로 가겠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양쪽의 뇌가 서로 연락이 돼야 돼. 그리고 같은 부위끼리, 그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 예, 맞교차 섬유라고 불러요. 뭐 교련 섬유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뭐 커미숄라 파이버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자, 프로젝션 파이버가 위아래로 지나고, 그지? 그 다음에 막교차가 좌우, 양쪽을 연결한다면, 연합섬유는 뭡니까? 앞뒤라고 보면 돼. 자, 이제 앞뒤를 연결하는데, 굉장히 짧은 앞뒤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옆을, 그죠? 그 다음에 아예 뭐 뒤통수옆과 이마옆, 뭐 마루옆과 이마옆, 이런 식으로 옆과 옆 간에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 다 뭐라고 해? 연합섬유라고 합니다. 그 뭐 짧은 연합섬유냐 긴 연합섬유냐. 자, 참고로 아까 특히 이제 막교차 섬유에서 이제 예시를 들자면 뭐가 있었어요? 자, 요게 뭐예요? 요거? 이렇게? 뇌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뇌들보끼리 연결이 돼 있어 원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칼을 가지고 실제로 이걸 자른다, 쫙 자른다라고 하면 거기서 탁 걸리겠지. 여기까지는 그냥 들어가겠지. 그냥 팀이니까. 원래 벌어져 있는. 근데, 실제 칼을 가지고 자른다면 어디가 잘리는 거야? 그지. 막교차 섬유들이 잘리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뇌들보. 그 다음에 우리 시상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뭐 앞막교차, 뒷막교차 이런 것들이 있어. 조그마한 것들이. 그래서 양쪽을 연결하는 것들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합섬유. 자, 이제 연합섬유들도 이제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랬죠. 앞뒤로. 네.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많이 지나가는 거, 뭐 아래쪽으로, 그 주로 큰 섬유들이 지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위 세로다발, 아래 세로다발,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요한 구조들을 좀 알아주셔야 되고, 예시까지 조금 같이 체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난장이 나왔잖아요. 감각난장이. 그죠? 네. 감각난장이. 지금 보면 막 이상한 사람이 막 그려져 있어, 그지? 그게 뭔지 보자.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다 그리라고 했더니 어때? 여기 단면도라고 할 때
뭐 여기다가 얼굴 그리고 뭐 등 그리고 뭐 엉덩이 그리고 다리 그려주고 이렇게 했죠. 감각이나 운동이나 거의 비슷하게 그려져요. 완전 일치하진 않지만. 자, 그게 뭘 의미하냐면, 자, 이제 브로드만 영역까지 같이 볼 거야. 자, 보세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센트럴 서커스가 있고요. 센트럴 서커스가 있고. 자, 그러면 이 앞쪽이 뭐였어요? 앞쪽이? 아, 1차 운동 영역이었지. 자, 1차 운동 영역 중에서도 아까 뭐 여기에는 뭐가 그려져 있었어? 이쪽에? 아까 옆으로 봤을 때? 뭐 사람 얼굴 이런 쪽이 그려졌지. 그다음 이쪽으로 올라오면 뭐 팔, 이쪽으로 올라오면 엉덩이, 이쪽으로 오면 다리, 그렇게 그려졌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아까 여기에 사람 얼굴이 그려졌죠. 근데 여기는 뭐였어 지금? 운동 영역이었잖아. 그럼 뭘 담당한다는 얘기야? 얼굴의 운동, 뭐 혀의 운동. 응? 이해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손상되면 뭐가 문제가 돼? 그치, 뭐, 얼굴이 안 움직인다거나, 뭐, 삼킴이 안 된다거나, 그죠? 혀가 안 움직인다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요 뒤쪽이 뭐지? 1차? 감각 영역, 몸 감각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이제 또 뭐야? 여기도 뭐, 이쪽에 얼굴 그려져 있고, 그러면, 만약 요쪽이 손상됐다. 요쪽이 손상됐다. 그럼 뭘까? 뭐, 이쪽에 대략 뭐, 엉덩이라고 한다면, 엉덩이 감각이 손실된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넘어와서도 이렇게 해서 뭐 이쪽이 손실됐다 그러면 다리 쪽 감각이 손실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운동 쪽이라면 다리 쪽에 운동이 손상되겠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혈관을 배울 건데 혈관이 어느 부분이 막혔다. 그래서 그 부분이 손상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의 기능이 손실되는 거야. 운동이든 감각이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 후유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예를 들게. 자, 여기 이제 뭐 여기 세모 부분이라고 있어. 뭐 어쨌든 뭐 이쪽 혈관이 막혀서 여기가 손상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지. 여기 무슨 영역이라고 그랬지? 브로카의 혈이요. 브로카 영역은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것 중에서도 직접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베르니케 쪽은 언어를 이해하는 거고 브로카는 말을 하는 쪽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손상되면 그 사람 이제 뭐 실어증, 그 중에서도 운동 실어증, 운동 언어 상실증이 오겠지. 왜냐면 이 벌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운동 이쪽 운동이잖아. 앞쪽은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브로드만 영역이란 건 뭐냐면 뇌의 지도야, 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운동의 어떤 영역들, 감각의 영역들,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 여기에 매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손상되면 그 부분의 감각이든 운동이든 기능이 손실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돼요? 네.